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는 요즘 정부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시름에 잠긴 무주택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끊이질 않는데요. 최근 이중계약 부동산 임대차 사기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3,700에 42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 임대인분은 500에 62가 65만 원인가 완전 다른 금액이었거든요. 아, 엉뚱한 세입자가 들어있어서 일주일 동안 시금을 덤폐했습니다. 지금요 기가 막혀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위탁관리 업체 때문에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 사람들. 해당 업체를 찾아가 봤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돼버린 임대인과 임차인. 어떻게 된 일일까요? 수많은 오피스텔 단지가 들어선 서울 마곡지구. KBS 굿모닝 대한민국의 이승태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어떤 뭐 피해를 입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아, 네, 부동산 임대차 사기 당해가지고. 부동산 임대차 사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 중간에 위탁 업체가 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다른 종류의 계약을 해가지고. 사시는 집이 어디예요, 지금? 이 건물. 아, 이 건물? 네. 임차인은 지난 4월부터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제가 스스로 집을 구하는 게 처음이어서 네.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집주인분 만나고 해서 계약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 오피스텔들은 이렇게 위탁업체를 끼우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면서 근데 제가 그 위탁업체는 믿을만 하냐고 여쭤보니까 네. 그때 이제 핸드폰으로 이 홈페이지를 보여주셨어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로 등록된 이 업체는 임대인과는 임대관리 계약을, 임차인과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계약이 만료될 경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에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저는 이제 3,700에 42만 원으로 계약을 하고 들어갔는데 네. 임대인분은 500에 60인가 65만 원인가 완전 다른 그래요? 금액이었거든요. 그분이 알고 있는 그 보증금 액수는 지금 3,700이 아니라 5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분은 저한테 3,700이라는 돈을 이제 주기가 좀 힘... 줄 수가 없다, 네, 이런 거죠? 줄 수가 없다고. 왜냐면 자기들은 500만 받았으니까. 네. 임대인과 업체, 그리고 임차인과 업체 사이의 계약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위탁업체는 양쪽과 서로 다른 계약을 하고 그 사이에서 생긴 3천여만 원의 차익을 부당취득했는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컴퍼니랑은 지금 연락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연락이 아예 안 되고 뭐 소문들만 있는. 어떤 소문이요? 대표가 자살했다. 연락이 두절된 위탁업체 사람들. 해당 업체가 입주해 있는 건물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이 실제로 존재하긴 했는데요. 지금도 남아있는 게 있을까요? 아, 여기 지금 보니까요. 경찰과 법원에 지금 고소한 상태라는 거고 지금 사무실 사용을 금지한 모든 번호가 여기 있네요. 사무실 입구에 붙여진 대자보에는 원성이 가득했습니다. 대자보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시도해봤는데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지금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나오거든요. 아마 관리사무소에 가서 어떻게 된 건지 한번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게 얼마 전 얘기예요? 어느 정도 된 얘기예요? 그 사건이 터진 게 한 2주 됐나? 2주? 2주 얼마 전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뭐 하던 사무실인지 이제 그렇죠. 저희가 일일 다니면서 뭐 그렇죠. 확인이 안 되죠. 사람들 찾아온 다음부터는 그때부터는 문을 닫고 아예 연락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시죠? 네, 저희도 잘 모르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이미 10명 정도는 왔다 갔다. 네. 위탁업체는 수많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속인 듯합니다. 임대인은 만난 적이 없나요? 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여기 사신 지가 8개월째 되잖아요. 단 한 번도 만나거나 전화 연락을 한 적도 없었어요. 위탁업체는 임대인의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서류를 보여주며 임차인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 또한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처음에 이 월세를 누구한테, 공인중개사한테 맡겨놓으셨어요? 아, 당연하죠. 오피스텔 월세는 누구든지 공인중개사 통하지 않으면 저희가 어디 가서 월세를 넣습니까? 아, 네. 네. 그 사람을 보고 이제 계약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네. 결정할 때 법인이라고 공인중개사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는. 아, 임차인이 지금 법인이다? 그렇죠. 그게 임차인. 이제
컴퍼니였네요. 네네네. 여기는 뭐 연예인 뭐 합숙소로 사용을 한대요. 네네. 연예인들 뭐 연습생들 그래서 아 연예인들 연습생이라니까 아 괜찮겠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승낙을 했어요. 위탁업자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임차인과는 또 다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인은 실제 임차인이 누군지 몰랐던 상황인데요. 계약할 때 인감하고 이인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 인감은 부부지간에도 떼어주는 게 아닌데 네. 인감을 왜 떼어주느냐 그랬더니 하고 네. 부동산이 하는 말이 연습생들한테 우리가 이 방을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네네. 이렇게 주인이 허락했다 해서 인감이 필요하고 이인장은 네. 그 방에 뭐 고장난다든가 뭐 냉장고나 이런 전기제품이 고장나면 자기네가 책임지고 수리를 해줄 테니 네. 그래서 그 권한을 위임해달라는 뜻에서 위임장을 써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게 건물관리 위임계약서 그래서 쓰신 그래서 거예요? 그래서 써준 거지. 위탁업체는 임대인에게 설명한 것과는 달리 다른 세입자를 드렸습니다. 보증금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보증금은 보편적으로 500 내지 1000이었습니다. 4500, 3700이면 상식적인 그 보증금 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 임차인은 위임장이기 때문에 한 번쯤 그 임대인한테 전화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 부동산이라면 이 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으면 임대인한테 한 번쯤 전화하는 그렇죠. 지금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집주인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도장을 찍었고 임대인은 나오지도 않았다고 하면 사장님께 전화해서 이게 지금 건물관리 위임계약서 쓴 거 맞고 본인이 이렇게 계약하는 거 맞냐라고 확인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전입세대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누가 임차인으로 돼 있는지 우리 집에 확인 안 하시고 여태까지 다니신 거예요. 임차인이라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본인이 자기가 했대요. 새로운 지금 임차인이 자기 이름으로 했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명백하게 사기를 당하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임대인과 위탁업체를 연결해 준 공인중개사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위원님이 이거 중개 계약할 때는 뭐 이런 문제점은 없었던 건가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500에 60 계약하시겠냐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네네. 본인들이 생각해본다고 하고 그 당시에 본인이라서 도장 찍고 물어보시고 하신 거예요. 집주인들은 다 임차인이 지금 X 컴퍼니인 줄 알고 그 사람이 살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어처구니가 없어. 지금 맞아요. 전입세대 연락은 누구로 돼 있어요? 네네. 임대인들도 믿고 다시 재계약을 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으면 재계약하겠어요? 당시의 계약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실제 임차인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곳은 어떨까요? 컴퍼니라는 아시죠? 저는 모르세요? 네. 여기서 얼마 전에 한번 그 아니요, 저희는 몰라요. 중개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요, 저희는 몰라요. 아, 제가 이거 맞나? 그럼 이것만 좀 확인해 주실래요? 본인 명함 맞으신가요? 기권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세입자실에서 주인들하고 지금 다 협의해갖고 보증금 돌려받는 편이라 우리는 없어요. 자신들은 모르지만 이미 해결된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찰관들은 뭐라 그래요? 경찰에다 저희가 하선할 때는 여기밖에 없으니 고소를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지금 뭐 손해본 것도 없고 그러니 그냥 임대인은 가서 그냥 뭐 손해볼 게 없으니까 가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경찰서에서도 임차인이 손해 그 피해자인지 네. 임대인이 피해자인지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망했는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 사기 행각에 네. 가담한 다른 공범자들은 없는지를 좀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접수돼서 아마 지금 거의 종결 단계까지 갔다고 그러네요. 피해자랑 뭐 이런 걸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또 한번 여쭤보시면은 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원래 언론 보도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저희 집회랑 회의가 계속 길어져가지고요. 근데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담당자랑도 지금 통화가 안 되나요? 일단은 상황이 그래요. 뉴스에 전화보던 전세 사기를 내가 당했구나라는 생각에 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좀 약간 후회도 됐던 게 처음에 계약할 때 아무리 위탁업체가 끼든 말든 그냥 진짜 임대인 그 소유주분과 연락을 해볼 걸 하는 후회가 들었어요. 너무 분하고 원통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생각도 안 나고 있는데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양쪽에 다 서로 원만히 해결하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중계약 사건으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은 대부분 젊은이들. 청년들을 울리는 임대차 사기가 하루빨리 근절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